네, 감독님께서는 코치 시절 달았던 중고로 치즈권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저기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안에 좀 새겨서 연습해서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 시기에 여기서 운동하지 않고 시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NC 다이노스는 결국 약간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NC 다이노스가 좀 새로운 감독과 함께 올 시즌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아버지 같이 따랐던 이동욱 코치님께서 감독님이 되셔서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가올 이제 2019 시즌이 기대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갔던 이제 코치님께서 감독님이 되시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죠. 감독님이 코치생 하실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세밀하시고 꼼꼼하신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야구를 추구할 거라 생각했어요. 네, 양희 선수는 빅넘버 25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투수라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온다는 얘기 듣고, 와, 한번 또 한번 잘해봐야겠다. 의지영이 끌어주는 대로 한번 잘 따라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의지영 같은 경우에는 피칭을 하더라도 공 하나에 신중하게 던져야 되고, 이런 공은 이쪽으로 볼 되더라도 던져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저게 그런 게좀 와닿는 게좀 많았던 것 확실히 최고의 포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포수들은 누구 하나 보면서 할수 있는 롤 모델이 없었어요. 어린 선수나 뭐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경험했던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중심 타선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았죠. 아주 기대되는 뭔가 그런 열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의지 선수가.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것보다는 좀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록을 내줘야지 팀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더한 경기 한 경기 더 집중해서 경기를 했던 게 올해 좀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새로운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거였는데, 정말 좋은 시설에서 올해 했던 게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야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 NC파크, 뭐 그간 참 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죠. 메이저리그급 시설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메이저리그 구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그 구장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는 느낌? 무조건 여기서 경기를 던지고 싶다. 아, 여기서 환호를 듣고 싶다. 딱 하루 하고 나서, 아, 여기서 진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서 1년 동안 풀 시즌 여기서 치러봐야겠고요. 밤에 산책을 하면서 이쪽을 봤는데 경기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마운드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아, 이런, 우리도 이런 구장에서 야구를 하는구나. 아, 팬들도 많이 와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구만 잘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시즌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또 코칭 스텝, 야구장 이제 모든 부분이 새로워진 게 많아서 좀더 정말 초심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2019 시즌을 임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훈련 스케줄 짜면서 첫 번째가 부상에 대한 염려였거든요. 그럼 감독님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캠프 기간 동안에 부상 없이 가자, 무조건 말로만 가자가 아니라. 이제 캠프가 기간이 길고 이제 훈련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부상 선수가 항상 나오기는 마련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큰 부상은 없이 선수들이 잘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올해 정말 저도 그랬고, 정말 우리 팀이 뭐 무슨 일 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부위를 만지고 있는 모창민 선수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슬라이딩이 조금 못 미쳤군요. 뛰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하.
첫 번째 다치고 이제 재활군에 가서 재활을 하고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빨리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빨리 팀의 보탬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좀 그때 당시 또 부상자들 꽤 몰려 있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올라가고 싶었는데 또 올라오자마자 또 다시 햄스트링이 다쳐서 제가 좀 의욕이 앞섰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팀에 너무나 미안했죠. 주엔투에서 바깥쪽 공을 때렸고 투수 잡았습니다. 1루부터 1루까지 병살타. 이재한에게 박수가 쏟아집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시즌 제가 치르면서 점점 구위를 찾아가고 좋아지는 찰나에 이제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치는 순간 너무 아쉽고 아 내가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았어가지고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팀이 그때 전날 성범이 다치는 바람에 성범이가 내를 눈을 딱 마주치더만 지금도 씩 웃더라고 이게 나도 좀 당황했어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형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는데 지금 팀 사정도 지금 부상자 많아서 근데 형 저 때문에 또 이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되게 지금도 살짝 소름이 돋는데 아 그 와중에도 진부를 걱정이 아니고 내 걱정을 먼저 해주고 있더라고 꿈이겠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아 꿈일 거야 약간 그랬었는데 나성범 선수 아, 무릎 쪽에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에서 발 걸리면서 이게 부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괜히 투아웃이었는데도 제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좀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순간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3루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타트를 했죠. 심상치 않은 부상으로 느껴지는데요. 나성범 선수는 뭐 NC에서 단순히 선수 한 명이 아니잖아요. 충격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크게 다친 게 또 처음이었으니까 엄청. 그래서 그 앰뷸런스 실려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때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때. 그때 떠가 분위기가 되게 얼음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상 때 투수였어요. 함성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성범이 형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제일 컸고 좀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장면을. 검사가 끝나고 응급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과 저도 MRI 카트를 봤더니 어쩔 수 없는 시즌 아웃. 지금도 그 감정이 살짝 올라오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성범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성범아 좀 이해해달라니까 성범이가 오히려 데려 형 나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줘요. 나 괜찮아. 성범만 좀 시즌 아웃 해야 될 것 같고 수술 무릎 불가피하게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성범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 근데 한 5분 지났나? 5분도 채 안 지났을 거예요. 그때 성범이가 형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나 재활 잘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형 우리 재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수술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는 어떻게 지금 재활을 해야 될지를 그 응급실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NC는 뭐 어제 경기 패배보다도 더 아픈 일이 있었죠. 주장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수주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이 나성범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서 활약을 해줄지. 우리가 나성범 선수가 뭐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는 건 다들 인식은 하지만 그 선수가 빠질 때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나성범 선수가 기본적인 타격, 뭐 주루, 수비, 어깨 이런 거에 개인 그게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선수가 이닝 소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이닝 수비에 나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을 짜고 할 때 어찌됐건 나성범 선수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없을 때 외야수 그 라인업을 짜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게 내야까지 좀 타격이 왔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겉으로는 티를 안 냈나 봐요. 그래서 팀 분위기는 일단은 뭐 어쨌든 경기는 해야 되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 100경기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있는 선수들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같이 뭐 했는지. 이제 고참 형들이 그래도 이렇게 처지지 말고 그래도 이럴수록 성범이 뭐까지 한 발짝이라도 더 뛰자. 남아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그 공백을 메꿔서 하자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중심인 주장이 빠지고 성범이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 팀으로서는 되게 마이너스였는데 좀 그 계기가 좀 저희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뭐 저도 잘 견뎌냈는데 성범이 정도면 뭐 더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빠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지금 경기장에 1군에 있는 28명의 선수들이 항상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저희 팀이 좀 단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안타 치고 나가면 다 집중해서 또 다 세레머니도 같이 해주고 하니까 좀 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하거나 지고 있고 좀 팀 분위기가 처졌을 때 세레모니를 하는 부분이 좀 팀 분위기를 올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규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레모니 자체는 상대 팀에서 봤을 때도 좀 자극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수단도 선수단이지만 선수 따로 팬 따로가 아니고 선수랑 팬이랑 합쳐진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세레모니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원팀이 아닌가 생각돼요. 작은 거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주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민우 선수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고 또 주장 부탁했던 부분들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에서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냐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장을 맡겼고 제가 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도 못 했었고 태어나서 주장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점수를 조금 줄 때나 조금 안 좋게 이닝을 어떻게 막고 내려왔을 때는 민우 형이 거기에 들어가고 너가 못한 거 아니니까 너가 진행을 해야 수비가 있고 시합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고 너 할 거 하라고 다음에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되게 뒤에서 되게 도와주는 네. 도와주는 정이었어요.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런 게 있어요. 민우한테는 우선 민우가 떡아웃에 제가 있다 보면은 민우가 화이팅을 너무 많이 내줘. 우선은 아 이길 수 있다 아직 안 졌다 한다 선수들도 그 한마디 듣다 보면은 아 오케이 우리 안 졌다 이렇게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어려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끌고 싶은 대로 끌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끌어줬거든요. 팀을 잘 끌어줘서 좀 대견하고 좀 민우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나이에 비해서 또 선배들한테도 엄청 잘하고 또 자기가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에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자기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뭐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았어요. 저도 많이 민우를 좀 존중해주고 많이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팀이 무너지지 않고 민우가 잘 이끌어서 좀 5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 시즌 민우가 그렇게 팀을 이끌지 않았다면 올해 가을야구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우의 몫이 정말 컸고 제가 보는 민우는 100점짜리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민우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선배들을 어떻게 조금 이끌어보자고 많이 소리도 많이 치고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한 시즌 동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런 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가 경기가 안 풀린다고 인상을 쓰고 있고 시무룩해 있고 좀 다운돼 있으면 뭔가 팀도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역시도 경기가 안 풀리고 속상하고 한데도 뭔가 계속 억지로 좀 더 화이팅을 내야 하고 밝아야 하고 또 밑에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료들이 이제 잘하고 있다고 그냥 뭐 기사도 한 번씩 뜨더라고요. 민우가 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민우한테 고맙기도 하고 역시 강한 친구예요.
박민우 선수는 마인드가 굉장히 또 좋은 선수고 멘탈이 강한 친구라 아마도 주장했을 때 그런 게 우리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 Yeah. 무엇보다도 강팀은 주축 선수가 빠졌을 때의 그 공간을 공간을 어떻게 잘 메워가면서 티가 나질 않아야 되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사실 되게 주축 선수들이 해줘야 될 친구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되게 걱정도 하고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또 팀이 잘 되려고 보니까 또 거기 또 누군가 튀어나와줬어요. 제가 조금 백업으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주전이 언제 또 그 자리를 컨디션 안 좋거나 뭐 부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백업인 것 같아요. 감초 역할을 해야 되나? 정말 백업이라고 솔직히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시즌을 주전 선수로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되고 올해 그래도 작년에 성적보다 훨씬 더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런 백업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끝에 맞았고 다음 왼쪽 오 잡았습니다. 김태진의 좋은 수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낙타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하네요. 김태진. 네. 야, 참고도 그걸 또 결국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헛스윙! 3자 범퇴 이닝입니다. 프로경기 마운드에서 3진 4개를 잡아내는 박진우의 활약. 스윙 3진우! 박진우가 예상. 오늘 완벽한 씬스틸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야 나가면은 외야수고 내야 나가면은 내야수니까 그 포지션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고 또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일단 제가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그때까지 제가 이 팀에서 보여준 게 많이 없어서 이제 거기서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역하고 이제 1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기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 던지면서 조금 성적이 좋아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아, 진우가 올해 엄청난 활약을 해줘서 저희도 팀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번 더 제가 야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6군 3개! 들어왔어요. 경기 끝! 야, 무사상 완동승 대단한 김영규의 호투였습니다. 투수 109개 그리고 삼진 8개. 또 하나의 안타. 오늘 3안타 경기 김영준 또 하나의 2루타. 첼시 팬들은 김영준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회 던지고 있을 때까지는 완봉 생각 전혀 안 했고 이제 8회 던지고 이제 쉬면서 코치님께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기회다 하고 마지막까지 집중해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영균은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린 친구가 많이 힘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체력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점차 또 체력을 기르고 좀 더 다듬어지면 1년 또 바뀐 투수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다고 하지만 야구는 어리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 나이에 비해서 또 플레이 자체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배님이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많이 배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던지면서도 저보다 형 같다는 느낌?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던지면서도 많이 편안함이 느껴졌고 시합 나가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여유도 생기고 또 저도 모르게 약간 저만의 루틴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시합 나가면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으로 정주현이 물러났고요. 잘로는 3루와 1루였습니다. 투수 맞고 떨어졌는데 이건 다시 주워들어서 1루에 투아웃. 오른쪽 담장 뒤로 담장 밖에서 와 넘었어요. 복귀한 이원재가 곧바로 큰 한방을 터뜨려줍니다. 많이 배웠죠 형들한테 뭐 궁금한 장민이 형, 진성이 형, 종인이 형한테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조금씩 터덕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긴장도 약간 되긴 했지만 약간 설레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들뜨기도 하고 약간 설레었는데 또 마침 운 좋게 첫 타석부터 좀 잘 풀려가지고 그날 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또 올해 또 중요한 순간에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시즌에는 좀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등장한 선수들이 내년에 더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좀 더 긴장해서 더 좋은 시너지 역할을 만들어서 뭉쳐져서 좀 더 강팀이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날 경기가 정말 저는 컸다고 봐요. 정말 그날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했죠. 오늘 린드블럼을 맞대결하는 투수 바로 엔시다이노스의 최성영 선수입니다.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제 할 것만 하면 되니까 팀이 일단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 저한테는 기회니까 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했고 오고 한 1피 안타 7회까지 무실점 최성용의 오늘 성적표입니다. 두산 만나서 좀 지고 KT를 만났더라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텐데 또 최성용 선수가 잘 던져주고 저희 또 타자들이 리그 최고의인 투수를 잘 공략해가지고 선수들이 너무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성용이 던지는 거 보고서 오늘 잡을 수 있겠구나. 이번 게임 진짜 잡겠구나. 한 경기를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팀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봐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가위. 그러나 이곳 수원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다 보면 결과는 뭐 좋게 따라오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다 그냥 편하게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구자를 타격합니다. 우중간에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익스가 쫓습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 주자들 모두 홈으로 그리고 타자들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팀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네가 살아나가야지 뭐 네가 못 살아나가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네. 마운드는 박진우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어차 투쓰리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투쓰리에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이게 공이 딱 던지는 순간 아 빠졌다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심우준 선수가 그걸 또 헛스윙을 해주면서 이제 삼진을 당하고 그리고 1루 주자가 이제 3루 가면서 이제 의지영이 3루 송구해가지고 아웃 되면서 좀 분위기를 그때 이제 좀 가져왔던 거예요. 심적 부담 있을 겁니다. 던트를 됐습니다. 삼루 내려와서 들어왔어요. 1루 깔끔하게 맞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내려갈 때 좀 윤구한테 미안했어요. 저희가 2점 차인가 1점 차로 이기고 있었을 텐데 진짜 승부차였어요. 거기가 분위기가 완전 기울었거든요. 헛스윙 3진에요. 몸쪽으로 파고드는 공에 방망이가 돕니다. 두 타자 연속 3진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는 강영구입니다. 그때 삼진을 잡고 이제 맞고 내려왔거든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선수들이 됐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석점의 리드 지키기 위해서 원종현 선수를 마운드 올렸습니다. 한목의 일정 프레임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로써 박민우 선수가 어려운 바운드를 처리해냅니다. 들어왔습니다. 럭킹 3전 경기 끝. 원종현이 3자 범퇴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NC 다이노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KT 위즈를 잡으면서 세 게임 반차로 승차를 벌렸습니다. 경기 딱 들어가서부터는 뭔가 선수들이 그 더그아웃 안에서 포스트 시즌 같은 그런 긴장감과 집중력을 보이더라고. 화이팅도 내주고. 그래서 그때마다 경기도 풀리고 하면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는 선수들이 뭐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자
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찌됐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중요했던 경기라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선수들 역시도 굉장히 기뻐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남은 경기도 확정짓기 전까지 좀 좋은 성적들이 나온 것 같아요. NC 다이너스와 LG 트윈스의 와일드카드 1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코치님들이나 형들 선배님들 다 와일드카드 우리가 처음으로 올라가보자 계속 올라가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제가 포스트 시즌은 처음 이제 엔트리에 들어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아무래도 많이 느낌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또 가을야구라 해서 그런지 더 뭐 긴장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한 경기지만 NC 다이노스에게는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자면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상황이 노아웃 1, 3루였는데 제가 마운드 올라갔을 때 이제 대타 방역된 선수가 나왔는데 제가 1, 3루에서는 솔직히 3루 주자는 한 점을 주더라도 이제 1루 주자는 꼭 막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있다는 거죠.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갑니다. 그러나 워닝 트랙에서 공이 떨어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태갑 홈에 들어옵니다. 박영택의 희생플라이.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선수 그다음 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8번째 공 수인 삼진. 강윤구가 마지막 희망을 봅니다. KKK 이닝을 만들면서 NC 다이노스의 9회 초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코어는 3대 1. 더 세게 던졌던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더 세게 던지고 3대 1이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공을 끌어당겼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이형종이 따라갑니다. 이 공을 이형종이 거머쥡니다. LG 트윈스가 와일드 카드를 거머쥡니다. 지기 싫다고 생각을 많이 들다 보니까 정말 지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팀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 한 경기에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좀 아쉬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가을 야구에서 항상 다른 팀이 승리를 해서 환호하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묘하게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좀 많이 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참 묘하게 주장을 맡아서 그런지 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창원 NC 파크에서 가을 야구를 꼭 부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은 진짜 지키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걸 못 지킨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뭐 결과는 졌지만 그래도 그 한 경기로 그래도 많이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트 시즌 자체가 큰 경기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경험한 선수들도 아마 뭔가를 느낀 선수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야구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플레이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그 경기를 임하는지 큰 경기를 많이 치를수록 선수들은 더 집중을 하고 단단해진 모습을 경기를 안 나가도 그런 걸 봤을 것 같아요.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좀 제가 처음부터 나가서 이렇게 팀을 뭔가 위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에서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포스트 시즌에 간다면 이번에 공부했던 게 그때 갔을 때는 저한테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너바우 지키는 것보다 시합을 나가서 더 좋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올 시즌은 일단 마운드에서 여유 쪽이나 이제 좀 경기를 풀어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자신이 생겼고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부상 없는 시즌 내내는 할 수 있도록. 네. 일단 긴 이닝을 해야 되고 제가 중간에 6회 조금 못 넘겨서 강판될 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를 좀 넘기고 싶어요. 얘가 올라가면은 6이닝은 던질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좀 박혀있고 싶은데 일단 너무 많은 경험도 하고 너무 좋은 경험도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형들 보고 투수 형들 보고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올 시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졌잖아요. 많은 경기에 던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1년 시즌을 보내고 싶고 3년 만에 이제 10승을 했지만 부상당한 것도 그렇고 참 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즌이었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끝나면 일단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올해는 이렇게 막 잘한 것 같지는 않아서 내년에는 좀 더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해주면은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응용해가지고 실전에서 해볼라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심적으로 나갈 때 긴장감이라든가 편한 자세로 임했던 것 같고요. 제가 잘 안 된 부분 이제 잘 안 된 부분은 또 내년에 또 계속 줄여가려고 해야 되고 제가 올해 아쉬웠던 부분은 중요한 수비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시합처럼 생각하고 실패하더라도 일단 경험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찌됐든 실패를 하다 보면은 이게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깨달음이 올해 저의 몸 관리였던 것 같아요. 몸 관리에 제가 좀 더 안 아프고 했더라면 좀 팀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뭐 자책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좀 제가 좀 성숙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있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느꼈던 점도 많고 체력이 좀 뭔가 제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제 마음대로 컨트롤도 잘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1년 풀시즌 치를 수 있는 체력을 먼저 기르는 게 우선인 것 같고 후반기 때 그렇게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시즌 초반부터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를 제가 뒤집힌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마무리 투수라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돼서 좀 잘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또 어느 자리에 가든 저는 항상 뭐 최선을 다해서 던질 생각이고 이제 준비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업 선수들 또 앞으로 향후 우리 팀을 또 짊어지고 나가야 될 선수들이 성적을 그래도 포스트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은 거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또 뭐 주전 선수든 백업 선수든 보완할 부분을 또 다 잘 보완한다면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미리 자기의 약점을 다 뭔가 만들어 놓고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지 준비 없이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연습을 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저희 코치들이 내년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또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 한 것 같고 올해로 인해서 그냥 내년에 잘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 잘 하고 있고 이제 일단은 부상 부위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 없습니다. 야구를 또 한 번 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 또 밑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리려는 올려야 된다는 거를 제가 생각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NC 다이노스를 좀 쉽게 이기지 못하는 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강한 팀이 될 것 같고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높은 순위에서 팬분들이 응원 많이 할 수 있게 잘 준비해서 2020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